네,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 한 동네에 이렇게 들어가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람하도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풍병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 말보다도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해가지고 일어나 걷도록 하는 것을 더 바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라는 그 말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을 더 바라느냐?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보면은요,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걷는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복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그 육체의 병을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보다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물론 예수님께서 이 육체적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이 권세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인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는 많은 분들도 어떤 그 육체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사함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셔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평범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람은 좋은 일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를 범함에 이 죄 때문에 죄가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하늘나라까지는 못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좋은 일은 조금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 죄가 이 사람보다 훨씬 많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주 남들 볼 때 진짜 선인으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태국의 이 불교 문화인데 이렇게 선을 행하는 이유가 여기까지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이 사람도 죄가 있다.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에 갈 것이고 평범한 자도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자, 죄가 조금밖에 없는 자는 어디 갈 것이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자비를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가장 착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큰 죄, 작은 죄 분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 가고 조그만한 죄를 지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자가 죄를 범함에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볼 때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것이죠.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큰 죄를 지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을 보고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이 죄를 조금 지은 사람도 똑같은 원리 가운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많고 적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은 이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기억치 아니하신다. 1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죄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 사실은 천국 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이미 졌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잘하고 잘못하고 이거는 관계가 없다는 거죠. 단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죄사해주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죄를 다 사해줬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병 고쳐서 이렇게 일으킨 것처럼 죄도 이미 다 이렇게 사해줬다. 그래서 그걸 그냥 믿는 거죠. 죄사하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신 그 선포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천국 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논할 때 그 과거의 죄,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한 사람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40살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한 90세까지 살면 한 5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 살았고. 그러면 처음에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그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사는 동안에 과거에 이제 모든 죄, 그리고 지금 또 짓고 있는 죄,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죄를 져야만 되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졌다, 지고 갔다라는 것은 이 모든 죄를 다 없앴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이제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큰 죄, 작은 죄 할 거 없이 죄란 죄는 몽땅 다 치고 없애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 얘기하지 말자. 단지 창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바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고 이미 다 사해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에 관한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천국에 간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여기 그 도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물이 이제 막 그 흘러내리는데 물살이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1번 쪽에 이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근데 1번 쪽에서 이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1번 쪽에 있다면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죠.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이 여기 있으면 이제 죽게 되니까 1번 쪽에 있지 말고 이 강을 건너서 3번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내를 해주는 사람의 말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1번에 있으면 영락없이 이제 그 죽게 되는 것이죠. 바로 지옥에 간다라는 말이 되는데 그래서 3번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아주 좋은 그 안내의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가는데 2번을 통과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수영을 해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수영을 잘하고 노력을 열심히 해도 이제 2번에서 물살에 그 휩쓸려서 이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2번에서 이제 죽으면은 이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1번에 있을 때는 이제 불 때문에 죽었고 2번에 있을 때는 물 때문에 죽은 거다. 어차피 지옥은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2번은 바로 종교적인 활동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 잘못 이제 그 성경을 오해를 하면은 마치 성경에서 우리에게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겨라. 열심을 내서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헌금을 열심히 한다거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라. 뭘 하라. 이렇게 하면서 그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너희가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것과 같이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불교도 같은 원리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번에 있지 말고 2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이 강물을 건너라. 그리고 3번으로 가라. 그러면 산다. 이 원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믿는 분들이 이제 그 공덕을 많이 쌓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종교의 그 원리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힘으로 2번을 건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수영을 하다가 죽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수영을 하면 죽게 되니까 수영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뭡니까? 엄청 빠른 속도로 물 위를 건너뛰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발을 딱 내딛고 이 오른발이 물속에 빠지기 전에 왼발을 잽싸게 뒤덮어내서 왼발이 또 빠지기 전에 오른발을 또
뒤져내면은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그럴듯한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물 위를, 물에 빠지기 전에 빨리 뛰어서 건너라. 그러면 건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태국에서 이렇게 그 스님들, 이런 분들 많이 이렇게 그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에 현혹이 되어서 물 위를 빨리 뛰어라. 그러면 건널 수 있다. 빠지기 전에 뛰어라는 얘기예요. 근데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 말에 그 논리에 그 논리성만 붙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리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못 하니까 불교를 믿는 이 스님들 가운데 이제 그 범죄, 그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또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거나 이런 그 범죄들을 많이 이렇게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어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행할 수가 없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는 어떤 그 종교 활동을 이렇게 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방향은 맞다는 거죠. 이 강을 건너서 3번으로 가는 이 방향 제시는 맞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우리 행위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너희 죄를 내가 기억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그 방주에 들어가면 이제 건너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3번으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뛰어서 3번으로 간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에 일본에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인데 한 그 어린 형제들이 있었어요. 이 형제들이 그 아직 조그만한 그런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인데 그 부모님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제 그 일을 하러 나가고 그 두 조그만한 형제에게 집안에서 놀아라.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이제 그 둘이서 집안에서 놀다가 밖으로 나가서 이제 놀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옆에 보면 이제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는 그 옛날 물품들, 못 쓰는 물품들을 이제 버리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많은 버려진 물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 나와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숨바꼭질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 나와서 이제 노는 그 도중에 이렇게 보니까 큰 그 냉장고가, 대형 냉장고가 이렇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 냉장고는 미제, 미국식 옛날 냉장고였습니다. 그래서 두 형제가 이제 숨바꼭질을 하면서 야, 우리 저 안에 들어가서 숨자. 그래서 이제 냉장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문을 딱 닫고 숨어 있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옛날식 그 미제 이 냉장고의 그 문을 여는 그런 방식은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열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요즘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냉장고 문 여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 이제 그 형제가 안에 들어갔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갇혀있고 살려달라고 그 소리를 질러봤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안에서 이제 그 죽었던 거예요. 부모가 이제 와서 보니까 집안에 형제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여기저기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공터에서 이제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무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 원리가 바로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죄 사해주는 권사가 있다. 나만 믿으면 너는 죄가 사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마치 사람이 와서 냉장고 문을 밖에서 열어준 것처럼 그런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나와서 이제 평안을 누리라.
그렇게 그런 그 초책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2번 이 강물을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3번으로 옮겨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3번에 이제 왔어요. 그런데 간혹 사람들이 오해를 또 하기를 그러면 3번에 이제 옮겨졌는데 여기서 만약에 믿음을 우리가 버린다면은 다시 또 2번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 1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3번에 있을 때는 하늘나라로 가고 이 사람이 또 행위라든지 또 믿음을 버렸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시 지옥으로 가는 지옥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다가 또 이제 믿으면 또 3번으로 가고 3번에 갔다가 2번에 갔다가 2번에서 또 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믿는 분이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3번에 딱 가면은요, 하나님의 손이 딱 잡아서 더 이상 놓아주질 않습니다.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권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딱 믿으면 그냥 예수님 손에서 딱 쥐어진다는 거예요. 들어오면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서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그 순간에 이미 3번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사단의 자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자녀로 이렇게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으면은 이 피, 혈육은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부모의 자녀로서 이렇게 자라나다가 간혹 이제 말을 안 듣고 속을 많이 썩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아이가 뭐 집을 나갔다. 부모에게 거역해서 집을 나갔다.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웃사람이 와서 집 나간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냐 하면은 부모님들은 이 아이가 내 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물을 건너서 3번에 들어오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한 번 믿음으로.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에는 변할 수가 없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잡아서 불러다가 이제 징계를 하고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를 때려서 그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이제 돕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지옥에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한 번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죄사는 권세가 있다. 그 말 선포 때문에 죄가 이미 사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딱 쥐어져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2번이나 1번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 얻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상태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1번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자체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관심이 없어요. 1번에 있는데 그냥 거기 있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번에 이렇게 그 속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헌금도 많이 내고 뭐 그런 것이 틀린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이죠.
종교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2번에 있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이런 분들은 1번에 있는 분들과 별 다름이 없어요. 1번도 지옥이고 2번도 지옥이기 때문에 같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3번으로 와야만 됩니다. 그리고 3번으로 오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나를 꽉 잡아서 더 이상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1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2번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3번에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3번에 있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번 영생을 주면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한번 믿으면 그걸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1, 2번에 있던 사람이 3번으로 옮겨졌느니라. 어떤 자가 이렇게 옮겨졌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과거잖아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앞으로 일어날 일 가운데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냐 이게 태국말로 이제 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레오 이제 그런데 이 말은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냥 받으시는 분들은 이미 3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